지난해 3월에 산둥성을 방문하고 다시 1년 만에 산둥성과 칭따오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만큼 산둥성과 칭따오는 대한민국 제주에게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산둥 한국그룹과 그리고 저지도내 민간기업 그리고 공공공사가 함께 MOU를 체결하고 구체적으로 협력의 파트너로서 서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 합의하고 실행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 오늘 저는 이 크루즈를 타고 칭따오를 떠나 제주에까지 가게 되는 여정을 밟게 됩니다. 이것이 이번 방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가장 큰 성과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방문을 통해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중국 산둥성 정부 간의 교류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였고 칭따오 시와도 처음 교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의 출발이 향후 양 지역의 공동의 번영과 평화를 이루어내는 결실로 맺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전체 크루즈 예약이 80%를 중국 측의 크루즈선으로 채워질 전망입니다. 우선은 크루즈 선석을 확보하는 데 그동안 주력해왔습니다. 제주국제항에 새 선석을 확보했고 그리고 서귀포시 강정항 크루즈항에 두 개의 선석을 추가로 확보해서 많은 크루즈가 입항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데 진력을 쏟아왔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프로그램의 도입입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단체 관광객을 통해서 크루즈 목에 대해서 들어오지만 실제 제주에 내렸을 때는 단체 관광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관광객으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 크루즈 관광객의 수준이 더욱더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개별 관광객의 수요에 맞춘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리고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더 다양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SNS 활동만을 통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더 쉽게 하고 그리고 택시를 더 이용하기 쉽게 하고 새로운 이동수단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주의 아름다운 전통과 문화 그리고 한국의 문화도 적절히 소개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